이제 여기에 송출되는 네. 영상은 그 다큐멘터리의 그 성격으로 이제 무인도 작품을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들을 살펴보는 거. 근데 그거 보고도 좀 많이 느낀 것도 있어요. 이게 아마 우리끼리 이야기하던 것들을 이제 뭐 차 안에서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문제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뭔가 앞으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것들도 재밌었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미 우리끼리 많이 그 전부터 그 전 세대도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말 안 하면 모르는 거니까 근데 말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형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감독님 없이 저희끼리 하다 보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그 편집 기술이라 그래야 되나? 편집 방식이나 어떤 촬영 방식이 한계가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전형 보편적인 댄스 필름을 찍는 데는 조금 흥미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. 네. 아무튼 그래서 좀 의미 있게 다른 방식으로 찍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다큐멘터리 형식을 한번 제가 평소에 항상 저희끼리 다 술 먹으면 항상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실험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걸 한번 찍으러 갔었고요. 이건 질문인데 그 차에서 말한 대화들이 대화라고 하기보다 조금 이렇게 생각을 이 공연을 하면서 이 일반 관객들의 그 버스킹을 하면서 이 머물러 있는 그 무용에 대한 생각들, 네, 현실을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계속 말하는 근데 느낌이 좀 지금 1세대들 무용가들이 듣기를 원하는 건가? 아니면 지금 조금 무용계에서 이 문제점을 알고도 묵살시키는 분들이 느끼게끔 보려고 하는 조금 그런 부분도 난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 입으로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게 좀 그 당시에는 멋있지 않았나? 주절주절 해봐. 그래서 저는 보면서 조금 사실 어색해요.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시켜서 한 느낌이 들어서. 그래 보이죠. 맞아. 그렇다면, 그렇게 보이죠. 네. 다행입니다. 그래서 내 질문은 뭐냐면, 면하면요. 그거를 제가 틀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. 사실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는 항상 표현이 좀 너무 격하거나 좀 되게 극단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서 걸러서 이런 말이 이상하지만 잘 전달이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래도 전 그때 감독님이 저희랑 2박 3일? 가셨거든요. 근데 감독님이 하루 출장을 가실 때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그게 저희 기획자 누님이 하셔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80만 원이었나? 그래서 그렇게 3일을 드리고 편집비는 따로 드리고 근데 사실 가장 많이 들었던 돈이 그 장비 렌탈비였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런 인건비보다도 왜냐면 그때 인원이 저희는 많지 않아서 저 혼자 가서 막 하는 거고 구조 출연 감독님 감독님이 편집이랑 촬영 다 하시니까 그래서 인건비보다도 장비 렌탈에 좀 많이 썼던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장비가 좋으면 맞아요. 카메라가 좋으면 잘 나오긴 하더라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뭐 영화처럼 계속 저희가 찍을 때마다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맞춰서 헝그리하면 헝그리한 대로 찍는데 또 그 약간 감성이 있지 않나 저는 약간 이렇게 맞아요. 가는 재우 씨 스타일 네, 제 스타일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댄스 필름을 먼저 찍어놓고 이거를 공연화 시키는 작품을 한번 해봤었는데 오히려 그거는 저는 쉬웠던 것 같고 오히려 원래 있는 거를 댄스 필름으로 만들 때 어떻게 잘 그 원래 이미지를 해치지 않고 혹은 좀 더 좋게 찍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현장에 더 익숙해서 그쵸? 그럴 수도 있는 저희가 영상 그런 것 같아요. 작업을 할 때 이제 뭐 공연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필름이랑 할 때 어떤 점이 이제 많이 다른지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. 저는 기획자로서는 사실
공연만 하다가 이제 영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서류를 쓸 때도 어려운 게 더 많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일이 더 많아졌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. 그러니까 누군가를 섭외를 할 때도 내가 또 더 영상 쪽에도 아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서류를 쓸 때도 우리가 기존에 무슨 이제 작품 내용 쓰라고 할 때 우리만의 시놉시스를 쓰면 안 돼서 이제 이번에도 서류를 쓸 때 사전에 미팅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타 분야 사람들이랑.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아 내가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네, 안무자님이나 또는 댄서분들도 사실은 그럴 수 있잖아요. 공연장에서 뭐 리허설을 할 때랑 현장에서 안무자가 원하는 거를 내가 어떤 게 더 달라져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해서 어때요, 민수씨는? 댄서 입장에서는 처음 연습할 때부터 달라요. 그 댄스 필름을 찍는다 하면은 좀 마음이 공연보단 편해요. 왜냐하면은 현장성이 없고 실수를 하면은 다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마음이 좀 편한 쪽으로 임하고 연습을 하는데 이제 그 끝 마무리가 되게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. 현장에서는 이제 공연을 끝내면 이제 박수 소리가 들리고 현장성이 있고 하는 그 확 오는 전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느끼잖아요. 이제 근데 댄스 필름은 그게 없어요. 그냥 일 끝낸 느낌이 크게 들고 대신에 다 끝내고 공연은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게 되게 아쉽잖아요. 근데 댄스 필름은 남아있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안무자님은 어떠세요? 저는 뭐 그런 부분 면에서는 이미 다 말한 것 같아서 아까. 좀 다른 측에 일단 뭐 돈으로 갈까요? 돈의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어떻게 저도 몇 번 하질 않아서 연습비 뭐 촬영비가 거의 개념이 공연 때랑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. 뭐 근데 이제 사실은 오히려 공연 때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또 촬영 감독님이랑 장비랑 그리고 또 편집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난 안 해봤으니까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보고 안 해봐서 이게 우리는 같은데 돈이 더 드니까 이걸 이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앞으로 촬영할 때는 얼만큼 확보를 해놔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뭐 비하인드인데 이제 촬영이 끝나고 나서 편집을 같이 들어갔어요. 왜냐면 제가 안무를 했기 때문에 무슨 장면이 좋고 무슨 씬이 이렇게 돌아가야지 괜찮은지 협의를 하니까 근데 와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 편집하는데 네, 그래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요. 네,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른 일이 아닌가 그냥 공연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구나. 그냥 컨텐츠인 거고 이거에 우리가 나머지의 비용은 또 그냥 공연에 올리는 비용이 아니라 어떤 이 하나의 자료와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이라고 좀 느껴지더라고요. 그리고 맞아.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 많이 친해져야겠다. 뭐 여러 가지로 회의를 좀 많이 해야겠다.